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줌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집의 군자란이 꽃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꽃대 올라온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자라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군자란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꽃망울이 올라오는 모습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것은 2월 16일 날 촬영한 모습입니다. 군자란은 외떡잎 식물로 백합목 수선화과의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군자란에 란자가 들어가서 흔히들 난인 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군자란은 난이 아닙니다. 군자란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나탈이라는 곳이고요. 꽃색은 빨강색, 오렌지색, 노랑색이 있는데, 이것은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노랑색을 제가 봤는데, 그게 참 갖고 싶더라고요. 이제 갖고 싶으면 또 언젠가는 갖게 되겠죠. 그리고 물주기는 봄, 여름, 가을에는 토양의 표면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고요. 겨울에는 화분의 흙이 대부분 말랐을 때 충분히 줍니다. 그러니까 훈자라는 적어도 보름 이상 지난 다음에 물을 주면 되고요. 보름에서 거의 한달 사이에 환경에 따라서 주면 됩니다. 물을 자주 주면 오히려 해로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기러기 요런 거는 또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자란은 제가 좀 특별한 군자란이에요. 화초는 뭐다 똑같겠지만 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군자란이기 때문에 제가 정성스럽게 기르고 있고 매일 꽃대가 올라오는 모습과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모습인데 꽃대가 쑥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꽃망울도 제법 많이 터뜨렸고요. 옆에 꽃망울이 맺혀 있던 아이들도 제법 도톰해졌습니다. 어제 물을 푹 주고 난 다음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좀 괜찮네요. 많이 절감해 주시고요. 뒤쪽에 가면 개발 선인장과 미나리 수경 재배하는 것과 대운란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발 선인장은 지난 여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물러서 거의 죽을 뻔한 것을 이제 이렇게 살려놨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달랑 지금 한 송이가 피었어요. 그래도 너무 예뻐서 오늘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요것은 대훈란이라는 것인데요. 오랜만에 제가 물을 푹 주었더니 이렇게 신화가 쏙 올라왔네요. 그동안에 물이 좀 고팠나 봐요. 그리고 미나리를 한단 사서 뿌리를 잘라서 병에 넣고 수경 재배를 했더니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싹이 올라와서 이제 너무나 예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육이는 방울복랑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